안녕하세요, 여러분. 2프로 TV의 2프로입니다. 서해안 쪽에 9월 1일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풀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갑오징어 사이즈가 작기 주꾸미, 때문에 주꾸미 갑오징어를 많이 잡고 싶을 땐 채비 선택이 시작되죠. 중요합니다.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는데 뭐 애기, 그리고 채비 라인, 그리고 뭐 장비 중에서도 릴, 낚싯대 이런 거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유선배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했을 때 더 많이 잡고 싶고 그 마음을 알기에 이 프로가 이렇게 영상으로 좋은 채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만큼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기죽지 않을 만큼 잡을 수 있도록 좋은 채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채비 중에서 첫 번째 채비로는 이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9월 초 그리고 주꾸미 그리고 갑오징어를 주꾸미와 갑오징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간단하고 깔끔한 있죠? 채비입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잡고 싶다. 그리고 초보분들, 여성분들, 요즘은 또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이 낚시를 가시죠. 초보자분들이 사용이 편리하고 쉬운 그 채비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프로 채비 만나보실 수 있는 경로는 네이버 2프로 다운샷 채비 이렇게 검색하시면 2프로 쇼핑몰 채널이 나와요. 거기 가시거나 여기 동영상 제목 끝에 보시면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 안에다가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타고 가셔서 충분히 천천히 둘러보시고 채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비를 구매를 하면 기성채비처럼 많이 만들어 놓고 파는 채비가 아니고 주문 후 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매하실 때는 조금 신중히 하셔가지고 주문을 주시면은 2프로가 정성을 다해서 채비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같은 경우에는 주문 후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반송 신청이 불가하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타 다핀 채비예요. 하나의 채비에 여러 개의 핀이 들어가 있어서 1타 다핀 채비예요. 호지케스로 2프로가 여러 군데 집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호지케스는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상태로 위에 열어가지고 지퍼팩을 이렇게 열어서 다 뜯는 게 아니에요. 위에만 살짝 열어서 꺼낼 때 이렇게 하나만 잡고 살살 털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요 안에서도 채비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닫아서 요건 따로 보관하시고 채비가 하나 가지런히 깔끔한 퀄리티 있는 채비 요 채비 이름은 1타 다핀 채비예요. 핀 도래가 두 개짜리가 있고 위쪽으로는 맨도래 핀 도래가 있어요. 맨도래 핀 도래가 있는 쪽이 위쪽이고 핀 도래 두 개 있는 게 바닥 쪽이에요. 요 밑에 쪽 핀 도래 두 개는 하나는 봉돌 하나는 애기를 걸어 주시면 되세요. 여기 핀 도래 두 개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뽕돌을 하나 걸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핀도래에는 애기를 걸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쉽죠 여러분? 핀도래 하나, 애기 하나 따로 핀도래, 뽕돌 하나 따로 맨도래가 있어요. 맨도래에는 원줄을 묶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 위쪽에 핀도래는 이제 애기를 또 하나를 걸어 두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직결로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꼭 핀돌에다가 애기를 걸었지만 요 뽕돌에다가 또 애기를 또 거시는 분이 계세요. 바닥을 계속 끓게 되죠. 바닥을 끓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바늘 애기 바늘이 바닥도 뽕돌하고 같이 끓기 때문에 감도가 무게감이죠. 주꾸미 할 때는 무게감이 제일 중요하죠. 무게감을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닥을 긁기 때문에 이물질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봉돌만 걸어두시는 걸 2프로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위쪽 핀돌에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서 욕심있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초보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을 있죠. 나는 낚시에 집중하고 싶은데 어린이들 그리고 초보자 여성분들
신경 쓰느라 내가 낚시를 못하죠. 그럴 때는 요 1타 잡힌 채비를 딱 걸어두시면 요 밑에 쪽 애기는 주꾸미, 그리고 요 최적의 단차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또 갑오징어. 그래서 주꾸미, 갑오징어. 위쪽에 또 주꾸미가 탈 수 있고 밑에는 또 갑오징어 탈 수 있고, 그래서 욕심 있게, 그죠? 뭐든 잡을 수 있게. 어린이나 여성분들한테는 뭐든지 잡아야 재미있어 하죠. 그래야 낚시에 푹 빠질 수가 있어요. 요 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좀 전에 이렇게 위쪽 애기, 밑에 애기 이렇게 사용하시는 포지션, 위쪽으로 갑오징어 위주로 잡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애기를 제거하고 뽕돌에다가 핀돌에를 두 개 다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도 깔끔하게 되죠. 위쪽에 최적의 조건의 단차로 위쪽에 애기로 갑오징어를 위주로 노릴 수 있는 요 채비, 요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갑오징어 포지션. 쭈꾸미 위주로만 잡겠다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를 빼고 밑에 핀을 빼고 여기다가 애기를 두 개 걸어 두시면은 또 편리한 또 낚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애기를 걸어서 주꾸미 위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핀도레가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핀도레만큼의 짧은 가지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게 되면 이제 얘가 애기가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액션이 연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타 다피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포지션으로,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추천드리는 요 1타 다핀의 사용자분들은 주꾸미, 갑오징어, 뭐든 닥치는 대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1타 다핀 채비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가 이벤트 중인 거 아시죠? 구매, 채비 구매 수량에 따라서 10% 더 챙겨서 드리는 서비스 이벤트 중이에요. 리뷰 올려주는 조건에 한해서 만약에 채비를 20개 구매했다 그러면 서비스로 2개 더 챙겨드리는 지금 이벤트 중입니다. 이벤트는 8월 말일까지만 하고 이제 이벤트가 종료된다는 거 여러분들 숙지하시고요. 요 1타 다핀 채비에 대해서 이 프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예요. 1타 다핀 채비뿐만 아니라 요 채비 같은 경우에도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는 아주 인기가 많은 채비입니다. 가지줄 채비로 손맛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호지게스를 몇 건데 이 프로가 정성들여 집어서 드릴 거예요. 위쪽에 지퍼팩을 딱 하나 살짝 열어주시면 채비가 보여요. 사용하고자 하는 채비를 하나 이렇게 살살 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 딱 해주면 요 안에서 채비가 그대로 딱 정렬이 되어 있죠. 닫아가지고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는 요 채비가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예요. 그래서 전용 가지줄 채비에 요 가지줄 길이 기본으로 20cm 그리고 30cm의 가지줄 채비가 있습니다. 가지줄 채비에 쭈꾸미가 잘 올라타는 거 알고 계시죠? 뽕돌과 애기를 그냥 직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은 이제 가감하게 요런 옛날 구 방식에 직결하는 요런 채비는 이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지줄 채비나 좀 전에 보였던 1타 다핀 채비, 그런 채비로 이제 넘어가셔야 좀 더 좋은 조과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구조를 보게 되면 이 프로가 항상 얘기하죠. 핀두레가 있는 데는 봉돌만, 그죠? 이렇게 이 프로가 영상 속에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어종의 낚시를 하시든 그 낚시에 전문성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걸 추천드리죠. 핀두레에는 여러분들 봉돌만 끼워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또 여기다 애기를 또 사용하면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봉돌에는 봉돌만 딱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뽕돌이 바닥 쪽으로 가는 거겠죠? 크레인 맨두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맨두레는 원줄을 묶어주시고 보시면 이제 가지줄 채비이기 때문에 20cm 길이의 가지줄이 쫙 나와 있고 끝에 보시면 핀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는 여기다가 핀 도레가 아닌 도레를 빼고 핀으로 아주 가볍게 수평 애기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무게감이 없이 가볍게 액션이 나오게끔 최소한의 1g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핀으로만 다 제작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핀에는 이제 애기를 하나만 딱 걸어두시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깔끔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걸 이 프로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봉돌 하나, 애기 하나, 끝. 여러분들이 지퍼백에서 채비를 꺼내서 바로, 그죠? 봉돌 걸고, 애기 걸고, 원줄 묶고, 끝. 기성채비나 기둥줄에 가지줄을 또 막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 그리고 가지줄 길이를 늘렸다가, 뭐 줄였다가, 여기 단차를 또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런 채비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달려있고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아마 걸리적거리고 채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가 항상 얘기하죠. 어떤 낚시든 채비는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빨리 할 수 있는 그죠?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채비 한번 내려가지고 걸렸어. 그래서 끊어먹었어. 그럼 바로 올려가지고 바로 채비를 하고 바로 내려야 그 특정 포인트에서 쭈꾸미가 잘 나오면 빨리빨리 더 한두 마리라도 더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채비가 복잡하고 막 엉키고 그거 풀기 바빠가지고 5분 막 많이 걸리신 분들은 10분 막 이상씩 막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거 풀고 있고 뭐 만들고 있고 뭐 끼고 뭐 엉켜가지고 막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채비가 깔끔하게 빠르게 구조가 간단한 그런 채비 그런 채비가 뭐다? 2% 요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뿐만 아니라 2%가 판매하는 문어 채비 뭐 한치 채비 백조기 2단 채비 이렇게 깔끔한 그런 채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를 2%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깔끔한 거 얘기하면 2% 채비 깔끔 채비죠. 2% 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채비를 다 뜯어 보시면 요 하나의 채비가 그대로 다 연결되어서 딱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 잘라 가지고 연결을 해서 만들지 않고 하나의 라인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냐?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가지줄이 기둥줄에 엉키는 걸 최소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줄 채비 같은 경우에는 가지줄이기 때문에 기둥줄에 사용하다 보면 조류가 불규칙하거나 사용자에 의해서 잘못 사용했을 때 그때 가지줄이 엉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엉키는 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갑오징어 가지줄 전용 채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으로 서해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cm 그리고 30cm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조금 길게 대사리 때 살이 물이 많이 빠를 때 그리고 수심이 깊을 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찾으시는 가지줄이 40cm, 50, 60, 80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긴 가지줄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쇼핑몰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심해 갑오징어 가지줄 전용 채비가 있어요. 40cm, 50, 60, 80cm 가지줄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구매를 하실 때 또 추가로 또 몇 개 더 추가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쇼핑몰 채널 가셔가지고 이제 직결로 사용하셨던 분들 나는 왜 갑오징어가 안 잡히지? 나는 왜 남들보다 쭈꾸미들 덜 잡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결을 이제 탈피하시고 요런 짧은 가지줄 가지줄이 요즘에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꼭 요 가지줄로 넘어오는 걸 이 프로는 추천드리게 될게요. 꼭 이렇게 가지줄로 넘어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조과에도 그리고 갑오징어도 주꾸미도 많이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일타 다핀 채비 그리고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조만간에 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TV의 이프로였습니다.